안녕하세요, 베니파입니다. 니모가 말미잘 안에 들어가서 부비부비 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처음 해수왕 세팅에 기본 3-40만원은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고요. 오늘은 16만원, 정확하게는 16만 260원으로 저렴하지만 가성비 있는 장비들로 니모 해수왕을 세팅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비슷한 환경으로 세팅을 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취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니모가 말미잘 안에 쏙 들어가서 노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우리 집 거실에서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 해수어왕 취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이유로 시작하셨고 시작하시길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해수어왕을 시작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필요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대략 3-40만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담되는 게 사실인데요, 여러분들께 이런 부담을 줄여드리고 더 쉽게 해수어 취미를 시작할 수 있고 저와 같은 해수인들이 더 많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영상 초반에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수어 취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다림과 욕심입니다. 절대 서두르면 안 되는 취미입니다. 기다림이 쉽진 않지만 뭐든지 천천히 해야 생물들이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세팅하는 어항은 30큐브 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니모 두 마리가 목표입니다. 나중에 니모 둘로는 성에 안 차서 파랗고 귀여운 도리를 넣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욕심 버리셔야 됩니다. 커뮤니티에 보니까 30큐브에 돌이 넣고 운영 잘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패하는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도리까지 넣고 싶다면 최소 45큐브 이상으로 시작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장비를 구성해봤습니다. 우선 어항은 30큐브 하이를 선택했습니다. 가격은 19,480원이고요. 30큐브 이상은 돼야 니모들이 유형 공간이 넉넉할 것 같아서 30큐브를 선택했습니다. 조명은 산라이즈 029입니다. 가격은 46,500원입니다. 이 조명은 작은 어항에 쓰는 가성비 조명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조명은 산호 발색이나 기능 때문에 조금 투자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은 40큐브까지도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드랄 2kg 6,000원, 박테리아제 19,090원. 예전에는 물잡이 하는데 최소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요즘 나오는 지라 박테리아는 일주일 정도로 줄여주기 때문에 이 프리츠 터보 스타트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이 암모니아를 분해하면서 사이클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암모니아도 필요합니다. 암모니아는 6,000원입니다. 산호사 2kg 3,800원. 여과기는 필그린 10W 거리식 여과기를 선택했는데요, 필그린과 해양 이 둘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수리모터 없이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필그린이 해양보다 모터가 좀 더 세기 때문에 필그린을 선택했습니다. 이 두 제품 모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필요한 기능인 유막 제거기가 달려있습니다. 유막 제거기는 어항에 둥둥 떠다니는 기름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과제는 시프락스 1리터고요, 9,020원입니다 저도 예전에 썼던 아쿠아프레스 해수염인데요, 14,500원입니다 소금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염도계가 필요하겠죠. 염도계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온도계 500원, 히터는 13,000원입니다 히터는 너무 저가형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페리아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총합 16만 260원으로 해수어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비는 아래 설명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머가 없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작고 쓸만한 스키머도 대략 5-6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결코 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는 니모 두 마리이기 때문에 스키머 없이 환수 열심히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지만 나는 좀 더 좋은 장비지만 저렴한 가격에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수어 커뮤니티에 보면 가끔 해수어 취미를 접으시는 분들이 아주 싸게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조를 통째로 분양받아서 시작하는 것도 돈을 아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같은 장비를 구하기 힘든 곳이라 제가 알려드린 목록과 최대한 비슷한 장비로 저도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어항은 30큐브보다 약간 작은 어항입니다. 물량은 23리터입니다. 30큐브가 물량이 27리터니까 30큐브보다는 약간 작은 사이즈입니다. 여과기는 시킴에서 나온 여과기인데요,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막 제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수족관에서 가장 싼 해수염을 선택했고요, 박테리아제 암모니아는 브라이트웰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락은 집에 굴러다니는 한 덩어리가 있었고요, 히터는 예전부터 쓰던 75W짜리인데요 히터치곤 약간 고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샌드는 예전에 세팅하다 남은 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조명은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가성비로 유명했던 아이나노 해수어 조명입니다. 그리고 이 조명은 아마존에서 산 2만원짜리 조명입니다. 이 조명은 제 수조 리퓨즘에서 쓰던 조명인데요,
다 세팅을 하고 이 두 조명을 비교하면서 어떤 걸 쓸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신이 나는데요. 그럼 이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니파. 되도록 창가는 피하시고요. 원하는 위치에 어항을 놓아줍니다. 잘 씻어준 샌들을 어항 전체에 펴줍니다. 요가기를 설치하고 히터도 넣어줍니다. 아마존에서 산 2만원짜리 조명을 먼저 설치해보겠습니다. 이제 물을 부어줍니다. 샌들을 잘 씻어서 그런지 분진이 많이 날리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장비의 전원을 켜볼까요? 짜잔! 해수어항이 약간 프리딩딩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 뭔가 허전하네요. 다른 조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역시 해수어항은 프리딩딩해야죠. 소금을 부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소금을 붓길래 저도 한번 해봤는데 소금물을 따로 만들어서 넣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물 높이를 잘 안 보이는 곳에 표시해서 매일 증발되는 만큼 넣어주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소금이 다 녹으면 박테리아제랑 암모니아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럼 니모는 언제 넣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넣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니모를 넣으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박테리아가 충분히 증식한 후에 그때 물고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물고기들이 만들어내는 암모니아를 분해할 수 있는 질화세균이 충분히 성장했을 때 물고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암모니아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암모니아를 넣고 이 수치가 0으로 떨어지면 박테리아가 충분히 성장을 해서 암모니아 분해 사이클이 완성됐다는 얘긴데요. 그게 이 박테리아제 말로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일주일 뒤에 물고기를 바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를 꼭 테스트해봐야 됩니다. 암모니아가 0일 때 비로소 니모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측정하려면 이런 암모니아 테스트 킷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기다림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해수취미는 기다림 그리고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베니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